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4회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고급 툴 활용을 작성을 할 텐데요. 원본 이미지 폴더 확인하시고 파일 저장 규칙 확인하셨죠? 그러면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JPG에 관한 크기 400에 500픽셀로 지정을 하셔야죠. 다른 부분들은 조건에 나와 있는 앞쪽 페이지 내용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파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창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픽셀 선택을 하시고 가이드라인은 쉬프트 드래그해서 100단위 또는 50단위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GTQ라는 여러분들 저장해야 되는 폴더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데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니까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을 했다면 이제 첫 번째로 그림 효과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1급 2일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리고 컨트롤 C로 카피,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필터, 아티스틱에서 보시면 드라이브러시라는 거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바로 선택하고 OK를 해주면 이렇게 그림처럼 모양이 변해요. 두 번째로 이제 세이브 패스해서 향기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순서대로 원을 그 연기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요. 눈금 단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만들도록 해주세요. 자, 펜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만드는 거 선택 영역만 만드는 게 아니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위치 눈금 보고서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순서대로 이동을 하면서 드래그를 해줘서 곡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 방향도 선택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죠?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색상 값은 따로 뭐 지정을 해놔도 되고요.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색이나 하셔도 되고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들 작성을 따라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어디에다가 점을 클릭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패스를 이렇게 모두 만들었다면은 이제 패스를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세이브 패스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에서 패스라는 거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패스 펜을 나타나죠. 여기에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세이브 패스가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향기라는 거로 패스 이름을 지정하고 OK를 해주면 향기라고 새로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 밑에 빈 공간을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면 선택되어 있던 패스 선택 영역 표시가 없어졌어요. 이제 패스 안쪽에 그림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 4번에 해당되는 두 번째 그림 1급-2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 파일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 컨트롤 C 작업창에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동 툴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우선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 그림의 무늬나 그 위치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여기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T로 크기랑 위치 다 완료하셨다면 엔터 키 눌러 주시면 되고요. 위치가 좀덜 됐다 싶으면은 저처럼 조금 더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위치도 다시 눈금자 보면서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 키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레이어 마스크의 향기 모양을 1급 다시 2 이거를 해서 작성한 것까지는 해뒀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지정을 하는데 이 지금 안쪽에 들어가 보이는 그림에 하는 게 아니고요. 겉에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2를 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FX 누르고 지시되어 있는 스트로크 선택. 그 다음에 사이즈는 3을 지정을 하시고요. 색상을 보시면은 한 가지 색상 지정이죠. 그러니까 바로 클릭을 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을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OK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드롭 섀도우 또 지정해 주시고 OK 하시면 이 쉐이프 1에 이펙트라고 해서 두 개가 지정된 거 확인하고 작업창에도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다시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반드시 제일 상단 걸 선택하고 다음 작업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이미지인 1급 다시 3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3 파일이 어디에서 쓰인하는 출력 형태 먼저 보고 확인하시고요. 이번 작업은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요. 매직완드 툴로 배경을 선택을 할 거예요. 터널런스 32 상태에서 바로 클릭하시면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로 카피하고 작업창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좀 드래그를 먼저 해놓고 가로, 세로 작업을 눈금자를 보고 여러분이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이 완료됐다면 엔터나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T 종료를 해주시고 레이어 3에 지시된 FX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꽃 모양부터 만드는 게 있죠. 자, 꽃 모양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양을 선택하려면 찾아야 되겠죠. 네이처에서 OK 하신 다음에 해당 모양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네요. 밑에서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하고 크기 위치 여러분 또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하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스타일 논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리고 색상 지시된 거 있다면 지시된 걸로 바꿔야 되겠죠. 현재는 지시가 안돼 있죠. 자 그러면 바로 FX를 여기 눌러 주신 다음에 지시돼 있는 거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바로 지정이죠. 그라디언트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또는 화이트 블랙이라고 된거 선택하시고요.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모두 다 F로 써 있는 이 흰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끝에는 두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입력을 해 주시고 OK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OK 하시면 저희 출력 형태 보시면 가운데로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 지금 라이너로 되어 있는 거를 레디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바깥에서부터 옅은 색깔로 바뀌는 모양이 이렇게 확인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색이 나온다면 이 리버스라는 거 체크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OK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새 모양이죠. 새는 애니멀 쪽에 있겠네요. 똑같은 형 옵션바 다른 속성에서 애니멀로만 바꿔주시고 해당되는 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새가 계속 오른쪽만 보고 있죠. 그건 상관없이 적당하게 우선 그려주시고요. 그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죠.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보면은 플립 호리전탈 있죠? 요걸 하면은 새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크기와 위치도 조절하시면 되죠. 새에 대한 것도 위에 스타일에서 먼저 없애주셔야죠. 스타일은 그리고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을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하시고
색상이 바뀌었다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에서 획은 2픽셀 그리고 색상 값은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바로 OK 하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문자 지정하면 되죠.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를 눌러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서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에이리얼이라는 폰트 찾아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속성은 볼드라는 거 선택, 48포인트 엔터키 눌러주시고 글자를 바로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두 줄로 입력했을 때 가운데 정렬로 보이죠? 가운데 정렬로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시대에 있는 색상, 두 번째 줄에 있는 색상, 글자 다 다르죠? 우선 글자를 바꾸기 전에 위에 지금 두 줄이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이 패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걸 오토로 바꿔주세요. 글자 간격을 오토로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 클릭하시고, 다음 FX 눌러서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그라디언트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 다른 거 선택 없으니까 바로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지시된 색상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역시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을 입력을 바로 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하는 거 있죠? 이거 OK 먼저 해서 마무리하고 스트로크로 가셔서 사이즈는 3픽셀 그리고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이 142200이죠? 바로 OK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맞게 돼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OK를 해주시면 위하고 아래하고 색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됐죠? 이제 모양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와프 지정해 주는 거 스타일에서 셀 어퍼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OK를 눌러주시고 이동 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그러니까 크기는 조절하시면 안 되죠. 글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지시된 건다 끝났고요. 각 레이어별로 크기와 위치 같은 거를 바꿔야 될거 있는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저희 만들었던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정을 안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패스로 만든 것도 출력 형태하고 보면은 밑에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툴을 활용해 가지고 해당 레이어 선택해서 모양을 바꿔주거나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위치 조절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각각 조절을 해서 최종 완료된 모양이에요. 스프링하고 밑에 두 번째 줄까지 이 부분은 아까 글자 이줄 간격 오토로 바꿨었죠? 자, 72라는 값으로 조절을 해서 이거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의 크기가 좀 다르게 보이도록 조절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냈다면 임시 파일은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용 파일 이제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체크해서 없애주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JPG 먼저 저장해야 되죠. 파일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 수험 번호 10자리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한글로 입력해 주셨죠. 그리고 파일의 번호인 1번 파일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퀄리티는 8 정도 지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해서 400에 500이니까 40에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바로 OK.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로 이번에는 포맷 형식을 잠깐만 JPG로 바꿔서 파일 이름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죠? 포맷에서 JPG 이 PSD라는 거로 다시 선택을 하시면 확장자가 이렇게 바뀐 거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이름 규칙 맞죠?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 방금 저장했던 두 개의 파일, 이두 가지만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하기 위해서는 Ctrl N을 누른 다음에 역시 파일 크기죠? 400에 500으로 OK 새로운 창을 만들어 주시고 창 이렇게 놓고 파일에서 Save As로 이번에는 2번 파일이죠? 그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불러와야 될첫 번째 이미지인 1급-4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Ctrl A로 선택, Ctrl C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까지 해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러프 파스텔이라는 거 지정해야 되죠? 필터에서 아티스틱에서 해당 필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OK를 해주시면 그림처럼 모양이 변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보정으로 1급-5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깥쪽 흰색만 선택하면 되죠. 바깥에 두리 하실 때는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하면은 쉽게 선택이 됐죠.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또 컨트롤 V로 다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T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눈금자와 안내선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키 누르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지정된 걸 지정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매직원드 툴로 얼굴하고 코를 제외한 색상이 파란 계열인 이쪽 부분을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로 가셔가지고요. 휴 세츄레이션을 바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돼서 이 부분만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요. 컬러라이즈에서 휴 상태는 우선 0 상태로 놓고요. 세츄레이션 부분만 60으로 좀 높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점점 붉은색 계열로 색상이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탭 그룹으로 닫아버리고 레이어 패널 다시 보이게 하시면 이 부분만 자동으로 클리핑 마스크까지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1급-6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공책만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매직 완드 툴 그대로 또한번더 사용을 할게요. 터럴런스 값을 좀 줄여주세요. 15 정도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계속 배경 부분만 하시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15도 좀 너무 큰것 같죠? 이 경우에는 10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방법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각형 툴 있죠? 마우스로 순서대로 그냥 드래그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작업이 좀더 편할 거예요. 자, 꺾어지는 부분은 완전한 곡선이 이 다각형 툴에서는 만들기 힘드니까요. 그냥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그리고 각도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완료했다면 레이어 스타일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양 도구 바꿔줘야 되겠죠? 화살표 모양부터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은 화살표니까 어로우 쪽을 선택, 그 다음에 OK. 해당된 모양을 찾아서 클릭해 주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놔서 여기다가 그려주세요. 자,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그려놓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그린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것 순서대로 지정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색상은 이미 색깔로 우선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FX 클릭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바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는 더블 클릭을 해서 지시된 색상이 모두 F로 지정되어 있죠? 바로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오른쪽 아래는 역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색상이 FF, FE0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FF, FE03 입력을 하시고, 바로 오케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지정해 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이제 OK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도 시키시고 크기 조절도 해주세요. 조절 완료됐다면은 두 번째 커스텀 쉐이프 만들어야 되겠죠? 이번엔 쉐이프 모양 보시면 발바닥 모양이에요. 사람의 발바닥 모양인데 이거는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오브젝트에 손 있고 발도 이렇게 있죠? 왼쪽 발에 해당되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보시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스타일 먼저 다시 또 없애 주셔야 되겠죠? 논으로 바꿔 주시고 색상 지시되어 있나요? 색상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지시된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색상 바뀌었죠. 이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인가요? 아우터그루라고 지정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OK를 해주시고, 역시 이동 툴 먼저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작업은 문자 효과 작업하시면 되죠? 자, T 선택해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해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커서를 클릭해서 깜빡이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궁서라는 글꼴부터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5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OK 해주시고 바로 이제 글자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두줄 입력하실 때 지금 저는 가운데 정렬로 나왔죠? 문제 출력 형태 보시면 왼쪽 정렬이니까 왼쪽 정렬로 이렇게 옵션 바에서 수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지금 글자의 그줄 간격 오토로 다시 그냥 바꿔 놓아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 패널, 레이어 4라는 거 클릭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 줘야 되죠. 드롭 섀도우 지정, 그리고 스트로크에서는 3픽셀에 색상 지정은 그라디언트죠.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여기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지시된 색상값 입력, 그리고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지시된 색상값 입력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라디언트에 대한 색상 지정 끝났죠. 그리고 OK 하시고 그라디언트에 대한 모양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이 물결 치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워프 실행을 하셔서 여기서 스타일은 플래그 모양이죠, 지금. 그러면은 플래그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너무 심하게 펄럭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글자가. 그래서 20 정도로 해서 살짝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툴로 위치 정확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줄 간격이 너무 또 많이 떨어져 있죠? 다시 캐릭터 패널에서 줄 간격을 조금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해줘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다면 이제 파일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세이브 먼저 해주시고요.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로 가이드라인 없애주시고 세이브에서 세이브 에즈로 해당 파일은 JPG로 먼저 저장을 해주는데 파일 이름 바꿔야 되죠? 2번 파일로 이렇게 이름 바꿔서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8 정도로 OK해서 저장해주시고요.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누른 다음에 450을 40에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OK 해주시면 파일 작아졌죠? 파일 Save As에서 작아진 파일은
그대로 PSD 파일로 파일의 번호만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저장하시고 역시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두 번째 거 파일 제대로 저장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제출하시면 돼요. 문제 3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